종목 얘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볼게요. 셀레셜 테크놀로지 김한철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은 시장 방향성이 지금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시장 좀 봐주시겠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제가 지난번 나왔거나 아니면 지난번 나왔을 때 증시가 급락할 때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통화지표나 채권지표에 어떤 큰 위험 리스크는 없다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리스크는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그럼에도 시장이 같이 하락하는 어찌보면 디플레이셔너리한 하락이 시장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럼 그 의미는 결국 뭐냐면요. 시장에서는 결국 리세션을 우려하는 하락이 나왔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한 2년 동안에 시장이 하락했던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라고 바라보면 인플레이션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튀기 시작하고 환율이 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팩터들이 상승이 튀어야만 하락을 했지 최근처럼 뭐 같이 채권금리나 통화지표가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충분히 그래도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계속 봤고 근데 이제부터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요. 네. 시장은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부터 다시 인플레이셔너리한 하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채권금리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유가도 반등을 준비하고 있고 환율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 올라오는 시장 V자 반등 굉장히 좋고 뭔가 강해 보이지만 그 내속을 살펴보면 아마 다음 하락을 준비하는 인플레이셔너리한 하락의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스탠스를 뒤로 한 상태에서 그 하락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WTI 유가나 혹은 환율, 채권들이 튀는지 안 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설령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올라가면 올라올수록 좀 현금화를 하시는 거를 좀 제안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보수적인 스탠스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시네요. 아마 김 대표님 좋아하시는 투자 성향이나 이런 종목 골라주시는 거 시장 봐주시는 관점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아마 내용을 듣고 많은 해안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종목들 바라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기차인데요. 최근에 이 배터리 화재로 주목이 됐는데 어떻게 이 시점에서는 나가가야 될지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전기차 업체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을 보시면 그래도 반등이 굉장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증시는 반등을 하는데 그간에 올랐지 못했던 업종들이 갑자기 튀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 같이 뭐 포스코 DX에 뭐 삼성 SDI, LG 에너솔루션 같이 이렇게 많은 급등을 하고 있는 추세이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상승할 수 있고 본질적으로 이게 정말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까?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중국산 배터리 화재가 정말 난리이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라는 이런 규제까지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주가의 반사이기 대한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어떤 이유로 상승했냐라고 보면은 또 매크로 단 이슈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미국의 PPI 지수가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증시가 V자 반등이 나오면서 특히 테슬라를 필두로 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과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인 환경에 때문에 단기적인 좀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기적인 모멘텀은 과연 이 본질에 즉 2차전지가 지금 캐즘 국면에 있는 이 구간을 바꿀 수 있을까? 돌파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럼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은 단기적인 모멘텀에 의한 상승이지 본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속성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관점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몇 가지를 볼 건데요. 첫째는 전기차 관련 펀드의 유출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 말까지 2조 2천억 원의 순 유출이 전기차 펀드에서만 발생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 이 상반기에만 7천억 원 정도가 이제 펀드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한국, 일본 등 2분기에서도 펀드가 순 유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대한 자본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은 저희가 꼭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하고 그럼 특히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또 마찬가지로 중국 BYD의 보유 지분 2년 전 전체 20%에서 지금 5%까지 줄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캐즘 국면이 장기간 좀 길어질 거라는 좀 회의적인 관점이 시장에서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의 당선 관련 부분도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정책으로 봤을 때는 뭐 전기차 우호 정책을 일부 폐지하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뿐만 아니라 중국산 관세에 대해 최대 200%의 인상을 하겠다라는 관점을 보았을 때 지금 시장에서의 거대 자본들이 이거를 조금 우려하면서 돈을 좀 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거대한 자본들은 빠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이거를 롱으로 쭉 가져가는 전략은 좀 제한된다고 보고 있고 그에 대한 이유를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건 첫 번째, 단기적인 수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에 대한 근간의 이유는 외국인 수급에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8월 12일부터 시작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차트적인 측면을 보아도 LG&N 솔루션은 8월 5일 날 증시가 약 한 10% 정도의 급락이 나왔을 때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네. 봤을 때 그러면 주가가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자사 가지고 있는 패턴 검출 패턴에 의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왼쪽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패턴 검출이고요. 그와 유사한 패턴이 오른쪽에 검출이 되었습니다. 예. 약 2만 개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유사한 것만 검출된 건데 차트 패턴을 보면 현재 여기서 바닥을 찍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쭉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패턴 검출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44만 원에서 보수적으로 보면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에서는 심리적으로 참여자들의 움직임이 이렇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단기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관점으로 2차전지는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도출 패턴은 어느 정도 일치율이에요? 지금은요? 일치율로 봤을 때는 정확히 일치율이 몇 퍼센트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보통 아까 말씀드린 그 패턴의 그 간격이라고 하나요? 검출된 패턴과 간격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은 한 2만 개 데이터 중에서 가장 유사한 것만 검출된 패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벤츠 차량 중국산 배터리 화제로 K배터리주가 반사익을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신 시점이었습니다. 다만 이 김한철 대표는 이 지금 캐즘이라고 말하는 국면을 돌파할 얘기거리라든지 그런 모멘텀은 아직까지 좀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고요. 다만 단기적인 시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수급적인 모습이나 기술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 그러한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고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조선주. 오늘 좀 좋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주는 제가 나와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변동성이 큰 종목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큰 업종을 섣불리 들어갔다가 낙폭이 크면은 그만큼 손실이 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낙폭이 크지 않고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이 무엇인가? 업종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펀더멘털이 좋은 업종인 거겠죠. 특히 조선, 음식류, 화장품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겠는데 조선은 오늘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조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요. 조금 수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조선 사이클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신조선가 지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2008년 슈퍼사이클 당시만큼 현재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계속 슈퍼사이클이 조선업계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수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조선가 지수는 새로 건조되는 배들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를 의미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지표로 보면요. 지금 2008년도에 가장 슈퍼사이클일 때는 대략 191.6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186포인트 정도로 거의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겠죠. 그런데 왜 이런 지수가 상승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핵심은 LNG 운반선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업계들은 LNG 운반선을 위주로 수주를 하다 보니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관이 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연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지수가 오르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는 예.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그러면은 이게 더 오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하반기에 조선도 계속해서 성장성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올해 말까지 약 20척 정도 LNG 선을 카타르로부터 발주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발주를 하게 되면은 조선업계가 3, 4년 동안에 네, 먹고 살 네,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가 예.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이클이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그 주가 차트를 보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사실. 근데 더 추가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가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고 온 종목은요. 뭐 여러분 아시는 뭐 삼성중공 같은 대형 종목보다는 그동안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위주로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에서 가장 고부가 가치 사업인 LNG 운반선을 하고 있는 기업을 들고 왔는데 그 기업은 바로 화나오션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화나오션은 3년간 적자였던 회사였었고요. 근데 올해 흑자로 바뀌면서 이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AI 기반의 차트 패턴 검출로 인해서 제가 그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패턴을 보시면요. 왼쪽이 이제 말씀드린 그 하나오션의 패턴을 검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약 한 3, 4년 정도의 패턴을 검출을 했고요. 검출된 패턴은 오른쪽의 패턴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짐구원에서 막 추가적으로 급등한다는 패턴보다는 전고점 부근에 올라가면은 다시 빠진다. 이런 패턴이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왼쪽이 하나오션이니까 전고점 부근에 올라가면 다시 이게 빠지는 그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선업계가 너무 좋은 건 알고 있고 발주량도 너무 좋은 거 알고 있고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거 맞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오를 만큼 많이 좀 올랐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조금은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이제 AI 기반의 차트 패턴 검출에 의하면 지금 구간에서 접근하는 거는 살짝 그래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의 의견을 드리면서 조선업자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을 나쁘게 짓누를 만한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많이 오른 것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선주가 그런데요. 그래서 뭐 단기 아주 조금의 시세는 나올 수 있겠지만 아주 큰 시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많이 오른 만큼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보는 게 좋겠죠. 하나오션 이 차트와 또 AI 검색기를 통해서 도출된 차트를 통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어떤 섹터를, 어떤 업종을 살펴볼까요? 업종이라고 하면 전력설비 부분은 안 볼 수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전력설비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좀 또이가 너무 심한 상태이죠. 그리고 뭐 전력 수요가 뭐 이 무더위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AI 시대가 촉발하기 시작하면서 메가 사이클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력 공급보다 수요가 더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시겠지만 뉴스를 보더라도 전력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전력 공급 이슈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다음에 전력 공급이 요일한테는 전력 공급 예비율 자체가 사상 최저치로 내려간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전력 수급 경보 발령까지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간 전력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근데 그 관련 중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 한국 전력을 좀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전력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 기업이 왜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모멘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기요금 인상에 있습니다. 뭐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프라이스는 높아지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이게 이익에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석탄, 가스 등 연료 발전 연료비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스트, 비용이 줄어든다는 관점에서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이런 좀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매크로적인 단위인데 최근에 환율이 좀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라서 연료 수입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다라는 세 가지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 한국전력이요. 네. 한국전력을 보시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최근에 전력 관련주들이 진짜 급등하면서 위에서 이제 고점을 하고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제 막 상승하기 시작한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종목을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증시가 급락이 와도 변동성이 굉장히 좀 적을 뿐더러 그 다음에 특히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의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은 하나의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 한국전력의 모습은 뭐 이 전력이 단순히 이제 가격, 그러니까 전력 가격이 갑자기 다운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프라이스는 유지되면서 영업이익 개선되면서 영업이익 마진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 충분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변동성이 없이 즐길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조건에 한국전력의 관점은 저는 좋게 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주신 두 종목과는 조금 다른 시선이네요. 이익 개선의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는데 수급도 붙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흔들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전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사실 ETF 하나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간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현 시점은 이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이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가격 흐름이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큰 변동성은 없는 상황이고 지난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에 다시 조금 회귀하긴 했지만 아직 원유 가격이 반등했다가 하락했다가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하반기 들어서 원유 가격의 인상을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이유는 현재 크게 뽑으면 이제 두 가지로 뽑을 수 있었겠죠. 첫 번째는 중동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그 이란 아래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쳐서 원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첫 번째 포인트였었고 두 번째 포인트는 3분기에 원유 재고 감소가 있다. 오펙에서 감산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원유 생산을 줄이겠다라고 말했으니 Q는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로직으로 제가 3분기에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그것보다 조금 더 봐야 될 거는요. 앞으로 있을 시장에 대한 매크로적인 관점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시장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진 않지만 유가가 튀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이 한 하락이 금방 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 제 매크로적인 뷰로 봤을 때 또 원유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세 가지 관점은 아직까지 유효하니까요. 네. 계속 뭐 3분기 들어서 상방의 관점으로 보는 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쪽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유독 더 특히 관심이 가는. 네, 오늘 또 말씀을 드린 종목은 ETF입니다, 사실. 아, 네. 네. 저는 이런 종목장에서는 뭐 변동성이 없는 정말 ETF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뭐 최대한 종목단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로 FNK푸드라는 이제 ETF입니다. 아까 음식류 펀더멘털 좋다고 맞습니다. 하면서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은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을 건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뭐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해볼까요? 잠시만요. 네. 네, 차트를 보시면 생각보다 반등세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어떤 종목은 지금 차긴 하락 이후에 급등하면서 반등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고 업종이 있는 반면에 생각보다 음식료 업종은 그렇지는 않은 모습이죠. 근데 그렇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좀 안정적이게 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식품 업종을 저희는 뭐 아시겠죠? 삼양식품을 필두로 라면 잘 팔리는 거 알고 있고 햇반부터 가구식품 잘 팔리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반기 들어서 뭐 유럽, 남미 시장의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출과 이익은 또 따라서 올 거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늘 뭐 어려울 때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했던 식품주의 역할도 다시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은 뭐 ETF에 대한 접근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음식료주와 화장품주 펀더멘탈 강한 이 소비재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화장품보다 강한 게 지금 음식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소비재 필수소비재로 봤을 때 이 음식료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요? 왜 화장품보다 음식료예요?
일단 주가 반등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있을 모멘텀도 마찬가지인데 하반기에서도 유럽 남미 시장을 진출하게 된다고 했을 때 충분히 매출의 성장, 이익 성장은 충분히 가시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충분히 화장품보다 음식료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식료 ETF 하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김한철 대표와 시장 리뷰부터 이제 종목에 대한 시선, 그리고 오늘 공략해볼 ETF까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